뼈라는 작품이죠. 오래됐네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백대리석 작품인데 넘어지지 않으려고 곡괭이 같은 것을 깊이 땅속 깊이 박고 몸을 지탱하고 있는 모습이죠. 뼈가 이렇게 넘어지지 않으려고 누워 있는 인체를 가지면서 자기 몸을 지탱하면서 이 땅에다가 꽂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시는 목련이 피고 지금만이라는 시인데 그 시에 합당한 꽃이 목련꽃은 서울집에 가 있어요. 두 그루나 큰 게. 여기 귀촌집은 갖다 심었는데 죽었어요. 오늘은 노란 장미가 땅에다 다시 새로 이제 조각 성전을 지을 때 땅에다 심으려고 화분에다가 이렇게 대형 화분에다 이렇게 우리 집에 와서도 한 여기 귀촌한 지가 10년이니까 이 나이가 한 15년은 좋게 넘었어요. 한 20년 된 소나무예요. 그렇게 안 입어놔도 돼요. 써니야, 우리 써니 씨. 귀여워. 이게 살구처럼 맛있어요. 아, 우리 살구 나무가 엄청 살구하고 천도복숭아하고 믹싱된 나무인데 엄청 달고 맛있고 아삭한 걸 그걸 저 뒤에 사는 Y 기업 하수인이 거기다 독을 뿌려가지고 죽여놨네 지금. 너무 속상해요. 내 마당 안에 있는 비파나무는 봐요. 아, 맛있게 이게 노랗게 살구처럼요. 아, 파란 하늘에 이렇게 과일이 열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과일들이 여기는 이제 올리브 나무인데 이제 조각 성전을 지면 그 안에 유리 온실을 만들어서 이 올리브 나무도 그 땅에다 심을 거예요. 중정을 만들어서.